송민씨, 뭐예요? 졸아요? 아, 그게요. 최 팀장님이 단체로 새벽부터 요가를 해야 된대잖아요. 졸려 죽겠는데 내일부터 아침 6시에 끌려나가게 생겼어요. 그럼 들어가요. 그리고 내일부터 나오지 마요. 네? 아니에요. 저 괜찮아요. 제가 걸리적 거라서요. 그리고 내일은 추워서 헬스장에서 운동할 거예요. 에휴, 말 참 믿게 한다. 팀장님 때문에 졸려 죽겠어요. 다크서클이 무릎까지 내려왔다니까요. 아, 근데 팀장님 어떻게 걷는지 못 봤죠? 이렇게 걷는다니까요? 왜 그래요? 홍민 씨 머리 잘랐네요? 예? 왜요? 자른 지 한 달도 더 됐어요. 머리는 왜요? 그나마 좀 사람답네. 예? 아, 회사 들어가 봐야 되니까 빨리 골라요. 만만하잖아. 안녕하세요. 1%. 여긴 웬일이에요? 팀장님, 타세요. 모셔드릴게요. 뭐? 나한테 오토바이를 타라고? 아, 절대로, 무조건 안 돼. 안 타. 진장님께 드릴 말씀 있어서 그래요. 아, 드릴 말씀 있으면 여기서 드려, 여기서 받을 테니까, 어? 아니요. 조용한 데서 얘기하고 싶어서요. 무슨 얘긴데 그래요? 홍민 씨는 좀 빠져요. 얼른 타세요. 아이, 참, 여기도 조용한. 왜 그러세요? 아무것도 아니야. 자, 출발하자고. 내일 봐요. 천천히, 조심조심, 부드럽게, 아이고. 천천히.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지? 윌리엄! 제발 천천히 좀 가! 팀장님, 제 오토바이 처음 타보시죠? 제가 신나게 드릴게요. 안 돼! 신나게 안 돼! 신나는 걸 싫어! 윌리엄! 이러지 마! 제발 아니야, 윌리엄! 살려줘, 윌리엄! 여보세요? 홍민 씨, 내일 요가 안 가도 될 거예요. 네? 그게 무슨 소리예요? 그럼 끊어요. 뭐야, 뜬금없이.